위에서 머물면 되네. 자, 그리고 그동안 한양서 지내긴 했어도 그래도 뿌리는 이곳이라네. 일가 친척도 모두 이곳에서 지내고 있고. 혹여 집에 무당이 기거한다는 소문이라도 돌면. 밤에만 돌아다닐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 그래. 고맙네. 하면 편히 쉬게. 꿈속 인연 때문이었을까. 아영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조정수의 병을 고치기로 마음먹는다. 강아지는 짖고 고양이는 할퀴는 것이 본성이다. 무녀는 무녀의 인생이 있는 것이지. 그분이 단명할 운명도 그리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타고난 사주가 있어도 어떤 상대를 만나느냐에 따라 팔자는 바뀌기도 한다. 너도 그리 믿기에 이리 선택한 것이 아니냐? 눈이 있되 아무것도 보아서는 안 되고 입이 있되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액바지 무녀다. 국화차에 살매기 씨와 직백 씨를 넣었으니 네가 있는 동안 깰 리는 없을 것이다. 잊지 말거라. 그 방에 들어가는 순간 너는 사람이 아니라 부적일 뿐이라는 걸. 부적을 밖으로 함부로 내돌리면 부정타게 되는 법. 도련님의 횡액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어디에도 갈 수 없다. 아유 정수야, 내 살아생전에 네가 바깥 공기 쐬는 걸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다. 이 공기가 좋아 그런지 이 두통도 잦아들고 속도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얼른 털고 일어나 어머니 마음도 이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미력하나마 제 존재가 도움이 되는 듯해 다행입니다.